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그 마루이 MWS, 그 PDW 세팅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 영상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근데 그 영상에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뭔가 이 핸드가드가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짧은 거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했는데 또 그게 이제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못 구했습니다. 저 지금 생각은 요 지금 동일한 DD 타입의 단일 디펜스 스타일의 이 핸드가드를 7인치 정도 되는 거를 구해서 지금 장착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핸드가드 구하는데 봉착이 돼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세팅 값을 요대로 하면서 이제 영상 요번에 이제 PDW 만드는 거는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후기가 궁금하다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길래 이제 제가 한번 영상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업로드를 합니다. 지금은 요그 다니엘 디펜스 타입의 요 핸드가드를 장착을 했고요. 요거는 9.5인치짜리입니다. 요거보다 짧은 거 했고, 이너바렐은 조금 짧은 거를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OKU의 7인치짜리로 아웃바렐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어요. 그리고 아웃바렐을 짧은 걸 하다 보니까 이 핸드가드 안으로 이 소음기가 안 들어가요.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더라고요. 길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지금은 어차피 지금 제가 짧은 거 구하면은 그때 짧게 만들 건데, 그 전까지는 요 앞에 그 확장 그 아웃바렐 확장하는 부품을 달아 가지고 소음기를 조금 넣고 이 정도 빼서, 소음기도 지금 너무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 한요 정도, 요거를 없애버린 정도, 한요 정도로 해서, 원래 목적은 요거까지 포함해서 소음기가, 핸드가드가 이 정도 되고 소음기가 한요 정도 티 나오는 요거로 원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제가 직구를 하려고 하니까 딱히 또 직구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 그리고 요 밑에는 요게 뭐르다 아리사카인가, 아리사카 타입의 요 메탈로 된이 엄지 그립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잡았을 때요 엄지를 딱 걸치고 쏠수 있는 거 요거 했고, 지금 요 위에는 아리사카의 그 45도 마운트, RMR 장착하는 마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그 이오텍처럼 생겨 있는 요 위에 있는 이 광학은 스완프 디어의 510C입니다. 이거 홀로선 거 보면 딱 그렇죠. 카피 제품인데, 생각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510C도, 홀로선 510C 제품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지인분이 갖고 있는 제품들을 만져보고 조금 사용은 해보지는 했어요. 했는데 얘가 뭐 내구성이나 이런 마감 퀄리티 차이지, 현재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에어소프트에 쓰기에는 이 제품도 무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제품 세팅을 한이 제품은 제가 슈팅 매치용으로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할것 같아요, 앞으로. 그리고 요게 조금 픽카트니 레일에 바로 체결이 되면은 요게 좀 낫더라고요. 이거 이 에임 포인트가 낫기 때문에 지금 제가 요 밑에 윌콕스 이 마운트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건 아니고 몇년 전에 제가 사서 갖고 있던 건데, 다행히 또 참고 뒤지다 찾았어요. 그래서 요거 원래 픽카트니 확장 위로 업하는 그 마운트를 살려고 하다가 이게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있길래 요걸 달아놨습니다. 요거는 단점이 그 고정이 가운데 있는 픽카트니 하나만 고정되는 거는 여기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두칸 잡아먹는 거는 이 홈이 길이가 안 맞아서 못 달거든요. 그런 단점은 있는데, 지금 다행히 요 스완프 디어 510C는 한 개짜리라서 제가 장착을 했고, 장전바는 디디 타입의 장전바를 장착을 했고, 스톡은 그 바이퍼 PDW라는 스트라이크 인더스트리에서 나온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제가 중고로 구매를 했어요. 중고로 구매를 했고 장착을 했고, 그립, 요 그립은 지금 제가 이 호그 그립을 제가 지금 장착을 하고 싶은데 지금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호그 그립이 지금 국내몰에서 한 4만 원 초반대 형성이 돼 있는데, 살까 말까, 이거 돈을 아껴야 되는데 여름 휴가도 다가오고 하는데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정안 되면은 지금 요런 것들, 요런 그 HK 그립들은 제가 저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장착을 해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쪽 제가 장전바를 살짝 당겨서 보면은,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보면은 이쪽에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쪽에 보이는 그 볼트 캐리어는 또 BCM 볼트 캐리어입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여분 있는 거를 장착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뭐야, 보통은 우리가 에어소프트건 GBBR 쓰시는 분들은 스틱볼트 캐리어를 장착을 해서 좀더센 반동, 버퍼도 센 걸러가지고 반동을 세게 하는데, 저는 슈팅매치를 쓰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벼운 볼트 캐리어로 빠르게 속사를 할수 있게끔 세팅하기 위해서 BCM 알루미늄 하이스피드 볼트 캐리어 MWS용을 구매를 해서 장착을 하면 되는데, 저는 여분이 있어서 그거를 장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뭐 건스 모디파이에서 나오고요, 앵그리건인가에서도 나옵니다. 제가 장착된 모델은 앵그리건 제품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그거 외에 여기 보이는 탄창 릴리즈 버튼, 요것도 제가 구매를 해서 장착했어요. MWS 옵션. 요거는 뭐 알리에서도 팔고 국내몰에서도 파는데, 저는 뭐 빨리 받으려고 국내몰에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기는 요 그냥 안에 트레이서 내장을 할수 있는 소음기예요. 소음기인데, 이 제품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넷플릭한데, 요거는 타오바오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타오바오에서 직구하는 법을 좀 찾다 보니까 우연찮게 이제 저기 유튜브에 타오바오 직구하는 에어소프트 유튜브인 것 같아요. 그분이 올려놓으신 거 있는데, 그분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찾으면 여기 링크 달아드릴게요. 그분의 이제 영상을 보고 타오바오 회원가입하고, 혹시나 싶어서 제품이 올까 안 올까 걱정이 되는 생각에 요 소음기를 하나 주문해서, 금액은 얼마 안 하거든요. 이게 8,000원인가 하더라고요. 근데 8,000원 치고는 마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국내에 살려면은 한못 줘도 한 3만 원 줘야 될 텐데, 아무튼 요 소음기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사카 이 45도 마운트에 장착된 RMR은 레드윈, 레드윈 이제 코브라 신형이죠. CRO 바로 이전 모델을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딱 세팅을 했다는 거, 요거를 이제 에어소프트건에 게임용으로 쓰는 것보다, 게임용으로도 아마 쓸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게임용으로도 쓰는 것보다는 슈팅매치에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아, 그리고 하나, 볼트 캐리어 안에 노즐은 엔파스 기능이 있는 앵그리건 제품을 장착을 했어요. 그냥 순정 노즐이 제가 몇번 테스트로 쓰고 또 슈팅매치용으로 세팅하려고 여러 번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노즐 앞부분이 깨져버리더라고요. 워낙 오래 쓰던 제품이다 보니까 깨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즐도 새로 구매를 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또 총값보다 옵션이 더 들어간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품은 요까지 딱 세팅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싶은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요거 세팅했던 내역들은 제가 고정 댓글 그리고 설명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팅이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딱 잡고, 요 그립도 이렇게 딱 잡고, 요렇게 가까운 거리는 요 위에 올궁씨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m 이상에 되는 한 15m 정도의 영점을 잡아서 딱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할것 같고, 5m 안쪽은 요거, 왜냐면은 가까운 거리를 이걸로 하면은 조준점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m는 이상은 요거, 가까운 거리는 요거, 요렇게 해서 사용을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마음에 100% 들지는 않지만 99%, 아니 90, 90% 할게요. 99%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제품은 여전히 제 스타일처럼 여기 요렇게 걸어 두도록 할게요. 아마 지금 제 생각인데, 이것도 접어서 걸어, 아이고. 세팅이 다 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걸어 두면서 제 컬렉션이 또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제 생각인데 얘는 또 이렇게 또몇년 걸려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뭘 해야 될까? 제가 커뮤니티에 글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올게요. 다음번은 이 녀석입니다. 아이고. 자, 다음번 제가 세팅을 할 총입니다. 요 총은 제가 오래됐어요. 이거는 중고로 구매를 했는데 지인분한테 구매를 했고, 이 총은 그 SLR 커스텀 아시죠? 고 핸드가드, 고 리시버, 상부 리시버, 하부 리시버, 그립, 모터 그립까지 모두 SLR 커스텀으로 세팅이 된 전동건이에요. 게임용 전동건인데, 지인분이 세팅해서 갖고 계시던 거를 제가 중고로 영입을 했고, 제가 바꾼 거는 요 스톡봉 요 확장하는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이 일자로 스톡봉 이
보호 장비들 착용하면은 이것 때문에 이 견착이 안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보면 스피드 큐비 하는 유저들이 이렇게 그 니은 한칸 내려와서 길게 뻗는 스톡을 아답터를 달아서 견착을 할때 상당히 편하게 하는 유저들이 많아. 요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딱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그냥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만약에 내가 요 정도라고 하면은 이 정도 위에서 이렇게 견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 조준경을 단다라고 하면 불편해요. 잘안 보여. 이렇게 숙여야 되고. 근데 얘는 한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톡 펼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딱 하면은 그냥 바로 딱 되면은 바로 보여요.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상당히 편합니다. 편하고 또 하나가 SLR 이렇게 리시버부터 핸드가드 풀셋으로 된 전동걸이 잘 없습니다. 그렇게 세팅하기도 힘들고요. 근데 이 제품은 태생적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제품이 다이텍에서 나온 제품인데 지금은 아마 구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제품 더 이상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기본적으로 각인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재현이 되어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제품이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게임용으로 요즘 가볍고 이렇게 짧은 모델을 선호하다 보니까 요 제품을 좀 세팅을 해서 쓰려고 합니다. 지금 외형은 솔직히 뭐 조준경 이런 거 달고 스톡도 이대로 쓸것 같아요. 요 스톡은 그 마루이 MTR 16인가 예전에 나왔던 그 제품 스톡이에요. 스톡인데 하나 지인분한테 얻어서 장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세팅해야 될게 제가 봤을 때 챔버, 이너바렐, 호복고무 요 세트, 압축 세트랑 기어박스를 뜯어내고 기어박스 안에 있는 거를 한번 저기 싹그 뭐야 한번 정리를 한다고 해야죠. 기어박스 안에 있는 심 세팅도 하고. 요게 기본적으로 회로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엄청 옛날 회로예요. 어떤 회로인지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회로도 지금 추가를 하려고 해요. 지금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한번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뭐 회로를 추천해 주는데 데이트 타이탄도 추천을 해 주셨고 하는데 그거는 금액이 너무 비싸서 지금 가닥을 잡는 거는 아스타 좀 저가형이죠. 아스타 정도나 아니면은 T238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선이면 되지 않을까. 뭐 T238도 요즘 들어서 회로는 만약에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이런 부가적인 기능, 블루투스 연결되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단발 트리거만 조금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줄수 있는 정도면은 충분히 하면이 괜찮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터도 아마 제가 토크 모터로 좀 교체를 해서 기어도 보통 우리가 17대 1 정도, 18대 1, 17대 1인가 아마 전동만 안 맞는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잘안 나는데 순정들이 그 정도 기어비를 갖고 있는데 제가 지금 13대 1인가 12대 1까지는 세팅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전동건으로. 근데 그렇게 기어를 세팅을 하면은 회로가 필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세팅, DSG까지도 생각을 해봤는데 DSG는 좀 이렇게 세팅 값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정도 능력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16대 1 정도 기어, 13대 1까지는 조금 빡빡할 것 같고 16대 1에 탄속은 저희 팀 탄속 정도 맞추는 걸로 해서 세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 세팅하는 과정을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한번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